금호 아시아나그룹 위기의 시작은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부터였습니다. 2년 뒤 대한통운마저 가져온 금호 아시아나그룹은 한때 재계 7위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새우가 고래를 삼킨 격이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무리한 인수합병이 사실상 그룹 해체의 원인이 된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. 금호그룹 몰락의 원인 박민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에 금호그룹이 쓴 돈은 10조 원이 넘습니다. 특히 대우건설 인수엔 시장 예상보다 2조 원 이상 더 써내면서 인수대금 6조 4천억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입금으로 충당했습니다. 이런 독단적인 몸집 불리기에 동생 박찬구 회장이 반기를 들며 형제 공동경영의 전통은 깨졌습니다. 경영권 분쟁을 거쳐 박삼구, 박찬구 두 형제는 동반 퇴진했습니다. 그룹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막대한 차입금이 경영을 압박하면서 그룹 주요 계열사들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갔습니다. 하지만 1년 뒤 박삼구 회장은 경영에 복귀했고 2015년 금호산업을 다시 인수하며 공공연히 그룹 재건 욕심을 나타냈습니다. 기업을 튼튼하게 만들기보다 경영권 되찾기에만 골몰했습니다. 회사 안팎의 견제는 없었습니다. 이사회는 박 회장과 학연 지연으로 얽히거나 정관계 출신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.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대란도 박 회장 측이 금호타이어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내식 업체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그런 와중에도 경영 경험이 없는 딸을 계열사 임원으로 앉히거나 훈련을 시켜볼 예정입니다. 그 점은 좀 여러분들이 좀 예쁘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. 그룹 행사에 여자 승무원들을 부적절하게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는 등 구시대적인 행태는 여전했습니다. 결국 아시아나항공 매각까지 이른 사실상의 그룹 해체는 견제는 없고 책임은 지지 않았던 재벌 경영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SBS 박민아입니다.